토케도 하프 모의고사 12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2회를 하기 전에 있죠. 어제 11회에서 제가 설명한 지역을 좀 헷갈렸던 것 같은데, 제가 설명 잘못한 것 같고, 이 박정 공식에 관한 거죠. 박정 공식에 관한 문제, 성지 사원 있죠. 요거를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박정 공식 기본적인 뭡니까? 자, 접속사나, 그죠? 관계사, 의문사, 그죠? 에 더하기 1을 하면 뭐가 된다? 동사의 개수가 된다, 그죠? 그러니까 동사가 2개 있으면 접속사랑 관계사가 1개, 동사 1개 있으면 없고, 그죠? 3개 있으면 2개, 이런 식으로, 그죠? 관계를 가지는 사람이죠. 자, 먼저 while이라는 것이 뭐가 접속사예요, 그죠? 그럼 is가 동사입니다, 그죠? is가 동사 1분이 되어야 되죠. 그러니까 여기가 컴포넌트가 되죠. 접속사, 관계사, 어문사. 그다음에 maybe가 뭡니까? 동사 두 번째가 되고, 여기서 제가 봤던 as가 뭡니까? 접속사죠. 뭐뭐 때문에라는 접속사죠. 제가 이걸 전치사 잘못 맞아요. 죄송합니다. 여기서 그죠? 그래서 물론 그죠? 이 drivers 하고 그죠? 뭡니까? 도우죠. 얘네들이 뭐가 된다? 얘네들이 그죠? 본격을 이루는 겁니다. 그죠? 또 보시면 여기서 좀 후가 뭐가 됩니까? 관계 대명사 수가 시퀀트가 되고, 그다음에 트래블이 뭐가 된다? 동사 세 번째가 되고, 그다음 위치 버거스 그죠? 여기 어문사 차지하는 데서 관계 명사라고 볼 수도 있고, 뭐 얘네가 뭐가 다시 컴포가 돼서 컴포 이렇게 하나 둘셋네개 나오고, 동사 1, 동사 2, 동사 3 되고, 그죠? 이 아가 뭐다? 동사 4가 되는 것입니다. 동사가 몇개 나왔어요? 네개 나왔죠. 이렇게 봤을 때, 그죠? 지금 동사가 네개 나왔습니다, 그죠? 그런데 컴포가 하나 둘 얘를 접속사 그죠? 그러면 네 개만 나왔잖아요, 그죠? 그거보다 동사가 하나 더 있어야 되죠, 그죠? 동사가 하나 더 있어야 되니까 이론이 이렇게 동사로 사용되고, 그죠? 동사로 사용되고, 그래서 부분이 맞는 것이 되는 거죠. 제가 헷갈리는 것 같은데 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죠? 네. 그러면 본격적으로 11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1회 의미가 가장 가까운 어휘, 그죠? 브레이브스, 브레이브스는 뭡니까? 브레이브스는 사기업처럼 이런 말이죠. 사기는 친구가 많은 이런 말이죠. 그 다음에 게으로스는 뭐하다? 수다스러운 이죠. 수다스러운 말 많은 거죠. 수다스러운 말이 많은 거죠. 이런 말이 되고, 그 다음에 소셜 바보입니까? 2번이죠. 얘가 바로 뭐가 된다? 그죠? 사교수 그죠? 사교 저기 이런 말이 되는 것이죠. 답은 2번이고요. 라쿤이가 뭐가 있다? 딱할 말만 하는 거죠. 딱 자기 할 말만 말이 많지 않다. 할 말만 하는 경우를 라쿤이라고. 테티우스는 뭐가 되죠? 테티우스는 세심한 그죠? 꼼꼼한 이런 말이 되죠. 세심한 꼼꼼한 이런 말이 되죠. 메티큘러스 그죠? 메티큘러스 이런 말이 되죠. 저번 시간에 저번 시간 했죠? 메티큘러스 꼼꼼한 이런 뜻이 되죠. 빈칸에 들어갈 말이죠. 공자가 한 말이 되죠. 콤플렉스 공자가 한 말. 배우는 것, 뭐 없이 배우는 것, 생각이 없이 배우는 것은 그죠? 노력을 많은 것이 그죠? 잃어버린 배우기만 하고 생각하지 않는 거죠. 얻는 것이 없다. 잃어버린 노력이다. 그죠? 생각 그죠? 학습하지 않고 생각만 하는 것은 뭐가 된다? 빈칸이다. 그죠? 공부 안 하고 생각만 하는 것은 뭐다? 위험하다. 위험하다는 단어를 찾아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 퍼큐러는 뭐다? 이상한, 기이한 일이죠. 기이한, 이상한, 그래서 독특한 말인 것이죠. 컨덕시브는, 컨덕시브는 뭐뭐에 좋은, 뭐뭐 하기 좋은, 뭐뭐 그죠? 좋은, 뭐뭐다? 뭐뭐 조장하는, 그죠? 뭐뭐 하는, 조장하는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컨지니어라는 거다. 마음에 맞는, 그죠? 마음이 마음에 드는, 그죠? 이런 말이 되고, 루스다운 뭐다? 이것이 바로 뭐다? 유효한이 되는 거죠. 4번이 되겠습니다. 옳은 문장을 말하죠. 옳은 문장을 봅시다. 원어로가 나왔네요. 그럼 뭐다? 복수명사 생각해보죠.
이것에 대한 논문 중에 하나, 얘가 주어니까 단수로 이제 생각나면 돼, 이야기다. 우리의 태양이라는 것은 다른 종류가 있다, 별이다. 우리 솔라 시스템이라고 하니까, 얘가 바로 이 태양계죠. 태양계는 스타가 하나 있죠. 그러니까 태양이 스타고 나머지는 뭐다? 그러면 나머지는 플래넷, 그죠? 행성이죠. 태양만 별이고 나머지는 다 뭐다? 행성이죠. 한 종류의 별이다. 어떤 별이냐 하면은 지지해 주는 생명체, 이 별은 행성의 생명체를 지지해 주는 거죠. 이 행성이 뭐다? 뭐뭐라고 불리우니까, 아, 지구라고 불리워지는 그 행성의 생명체, 우리가 같은 생명체를 지지해 주는 거죠. 한 종류의 별이 있다. 맞는 문제. 빠진 게 없네. 그죠? 답은 뭐가 된다? 답은 1번이 맞는 문제. 3번 답은 1번이 되겠네. 퓨어는 뭡니까? 지금 앞에 때이 없죠. 그럼 뭐다? 거의 없는 거죠. 거의 없는. 이런 퓨어를 쓰면 뭘수 없다? 부정어를 쓸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걸 또 뭡니까? 낫이 나왔죠. 그래서 뭐다? 2번은 틀렸죠. 낫을 빼야 되죠. 거의 없다. 도달하는 거죠. 목적지에 도달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이때 승리시간 하면 되죠. 목적지가 되는 거죠. 목적지에 도달한 사람은 거의 없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2번. 컴페어드 비교되었을 때, 자, 코마가 그죠? 코마가 그냥 이 잡지, 얘가 주어져 있죠. 잡지, 코마가 그냥 주어. 잡지가 신문하고 비교되어지가 비교되니까 이렇게 펼치는 거 맞아요. 비교되어 잡지는 반드시, 나는 봤을 때는 반드시 머무는 아니다. 반드시보다 최신의 순간은 아니다. 왜냐하면은 접속사 때문에라고 생각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것들은 그죠? 나타나지 않는다. 자, appear라는 자동사죠. 그죠? 얘는 절대 뭐쓸수 없다. 수동태를 쓸 수가 없습니다. 그죠? 이 단어는 그죠? appear라는 단어는 수동이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뭐 한다? not appeared가 아닌 거죠? don't appear. 이런 식으로 써야 되겠죠. 그래서 3번 동시에 틀렸네요. 그는 생각한다. 그죠? 대비하라고 생각을 합니다. 고정한다. thoughtful. 생각. 3. 뭐가? 아, 가목적어, 진목적어 패턴을 쓰는 거죠. 지금 여기에 가목적어가 되고, 얘네들이 뭐가 되는? 진목적어가 되는. 가목적어, 진목적어 쓰는 패턴에서는 뭐 한다? 그렇죠. 대시 가목적어가 될수 없고, 무조건 뭐다? 이시 돼야 되는 거죠. 그는 생각한다. 그것은 그죠? 사료 깊은 것이라고 하는, 거절하지 않는 그녀의 제안을. 대세를 닦기 수업체니까 4번 떠 보통 여기 시험을 넣을 때마다 대로 대체되는 것보다 빼고 쓰는데 이걸 꼭 적어줘야 되죠. 뭐라고 이시라고 꼭 적어줘야지. 대세를 쓰 과목적어 진목적어 때는 말한다. 가주어진 요소랑 과목적어 진목적어 이쪽 잊어야지. 대시나 디스 같은 것을 적을 수 없다는 것 같이 기억하시면 좋겠다. 그죠? 어법상 틀린 거 그죠? Be he ever so rich 뭐다 그죠? 이거는 요 문장이죠. How ever rich. 여기서 붙여서 이렇게 붙여가지고, 그죠? He may be. 그가 아무리 부자일지라도, 그죠? 그가 아무리 부자일지라도, 요거를 뭐다, 이렇게. Be he ever so rich. 아, 죄송합니다. Be he ever so rich라고, 그죠? 이런 식으로 바꿀 수가 있다, 그죠? 그가 아무리 부자일지라도, 그죠? 요걸 하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억하면 좋겠다. 그죠? Be he ever so rich. 그가 아무리 부자일지라도 However rich he may be. 그죠? 그때 여기 형용사 되는 것보다 여기에 있던 단어가 이렇게 넘어온 거니까. 그죠? 그리고 이형식 동사 뒤에서 뭐 한다? 형용사 rich가 넘어왔다. 그죠? 그녀는 그를 좋아하지 않는, 맞는 문장이네요. 근데 우리 못 찾는다? 틀린 거를 지금 찾고 있어요. 그죠? 틀린 문장을 찾고 있다. 그죠? 그키큰 소녀. 그죠? 네가 이야기하고 있는 요 위드가 원래 올 때기 넘어온 거죠? 넘어온 거다 그죠? 여기서부터 요까지가 많은 겁니다. 요 tall 거를 꾸며주는 게 주어 동사라는 거죠. 예쁘게 보입니다. 네가 지금 얘기하는 키 크는 건 예쁘게 보이는데 핑크 인 색깔을 쓰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인을 쓰고 색을 쓰면 색깔을 쓰면 어떤 옷을 착용한 거죠. 그죠? 착용 그건 뭐다? 어떤 옷을 입었을 때, 그죠? 핑크색 옷을, 그죠? 핑크색 옷을 입었을 때, 그녀는 예뻐 보고 있는다, 그죠? 룩이 뭘 먹어서 인형식 동사니까, 이렇게 동명사를 쓰는 거, 그게 맞는 게 되겠네요. 그래서 이번 또 많은 문장이네요.
일단 운동하는 것, 밤에 운동하는 것은 better than, be better than 이라고 뭐다 이렇게 비교급을 썼습니다. 근데 이거 쓰면 뭐다 변명이 적용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기 이렇게 ing를 쓰면 비교되는 대상 뭐다 그죠? 새벽에 daybreak이 새벽이라는 거죠. 새벽에 운동하는 것도 여기도 뭐 한다? ing를 써야지 이렇게 부정사를 쓰는 게 아니고 그렇지? exercising이라고 ing 형식으로 적어주니까 3번이 틀린 거죠. only 어구가 붙었죠. 그가 한지 무게다가 사과를 먹은 후에 그죠? 먹은 후에 그죠? 봉사 중 그런 거 같다? 먹기를 멈추었다 그죠? 요 only 어구가 원래 뒤에 있던 것이 여기 있던 것이 그렇게 한다? 이렇게 앞으로 붙이다기 때문에 그죠? 봉사 중으로 써야 됩니다. 4번은 맞는 게 다람쥐의 울새와 마찬가지로 그 사슴은 그 공원에서 삶을 꽤나 잘 적응해왔다 그죠? 뭐 이렇게 like가 아니니까 like죠 뭐뭐처럼 이런 거죠. 그냥 like라고 써야 되겠죠. 뭐뭐처럼 보통 여기서 요 기억하시면 되는데 look alike라고 쓰면 닮았다죠. 또 뭐가 됩니까? 요 앞에는 얘네들이 닮았다죠. 이때는 뭐냐? 뒤에 이렇게 명사를 짠다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죠? 그런데 그죠? 어떻게 되면 A look like 하는 거다. A가 B를 닮았다죠. 이때는 뭐다죠? 이 자리에 이렇게 명사를 이렇게 적어주는 거죠. 다람쥐나 그죠? 울새처럼 그죠? 사슴은 적응하다 마치 어때? 그죠? 이 단어 같이 있어야 되는 저는 어다 이건 뭐다? 채택하다, 입양하다, 그죠? 입양하다, 채택하다, 그죠? 그런데 얘는 뭐 됐습니까? 얘는 지금 적응을 말하는 거죠, 그죠? 어때? A죠, 그죠? A는 여기는 O, 그죠? 내 자식을 집에 어디에 살래? 그 공간에 살래? 적응한다. 여기가 틀렸네, 그죠? 그래서 1번이 틀렸다, 뭐다? 1번이 되겠네.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욕심, 얼마나 열심히 노력하고 또는 우리가 얼마나 재능 있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우리에게 그죠? To us 우리에게 있었네요 그죠? 가주어되고 그죠? 요, 요 뒤에 요 뒤에는 얘네들이 뭐라고 한다? 진주어를 쓰고 역시 가주어 진주어니까 맞습니까 그죠? 이렇게 is를 썼다 그죠? It doesn't matter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죠? 이렇게 맞췄죠? How, how를 붙여봐야 되죠. 이렇게 또 how, tell 등을 붙여 써야 됩니다. 그리고 뒤에는 뭐다? 역시 주어, 동사 구조. 주어는 뭐다? 주어, 동사 구조. 이걸 하려면 how we try 하다가 안 되고 how, how들을 한 단어처럼 그죠? 한 단어처럼 이렇게 붙어서 와야 된다. 맞죠? How talent 얼마나 재미? 붙어서 와야 되는 게 포인트다 그죠? 이거는 맞는 게 밖에 비가 왔기 때문에 우리는 우산을 가져갔다 그죠? 요거는 3번하고 4번을 같이 좀 보시면 좋습니다. 3번은 뭐다? 비가 왔다. 날씨죠. 날씨. 그죠? 그럼 붉은 거다. 날씨 도니까 뭐가 도니까? 그죠? 비분칭 주어가 도는 거죠. 비분칭 주어. 그러니까 비분칭 주어. 그죠? 날씨. 거기. 명암. 날짜. 날씨. 요런 거를 나타낼 때, 그죠? 그리고 맞다. 비가 받게 된다. 이스 꼭 적어줘야지. 이스 빼먹으면 안 됩니다. 그죠? Being rain out가 아니고 Being rain out. 이스 꼭 적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3번 문장은 좀 기억해 주면 좋아요. 밖에 비가 왔기 때문에 그는 뭐다? 나갔다. 그죠? 뭐가? 우산을 가지고 나갔다. 3번 맞는 문장이고 3번 꼭 기억해 같이 공부할 때마다 4번도 그죠? 있다 없다는 뭐다? 대어리로 가는 거죠. 대어리로 그죠? 대어리로 대어리로 가면 있다 없다 그죠? 없었다. 뭐가 없어서 자리에 그죠? 그 버스에서 빈 자리가 없어. There will be 그냥 being no vacant 말입니다. It 없으니까 there will be no vacant seat 그죠? 비어 있는 자리가 없었다. 그 버스에 그녀는 뭐다? Had to must 될 거죠? 맞아 써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그죠? 4번도 맞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3번하고 4번은 그죠? 함께 묶어서 그죠? 모두 네 줄을 빠져먹기 쉬워요. 뭐 there이 빠져도 맞는 문장처럼 보이고. 이시 빠져도 맞는 것처럼 보이면서 한글로 빠져 하면 3번, 4번은 꼭 기억해서 그죠? 3번, 4번 문장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생각하시니까 새로운 혹은
뉴스 중고 자동차 당신 이미 구매했던 중고 자동차 새 자동차나 중고 자동차가 요즘보다 더 안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때문에 도입 때문에 무엇을 자동화된 충돌 테스팅을 도입 때문에 수는 사람들의 수 그죠? 죽었든 혹은 부상당했든 자동차 사고로 죽었든 그죠? 여기 A고 여기 B겠네요. 그죠? 빈핀입니다. 죽었던 사람들의 수는 그죠? 수가 주가 되는 거죠. 어넘버는 맨이지만 어넘버니까 수죠. 얘가 주니까 단수로 해지 방금하네. 해지 디크리즈 감소했다. 많은 나라에서 그죠? 일본은 맞는 것이 되게 되죠. 감소했습니다. 분명하게 그것은 이상치입니다. 그죠? 뭐가 가 주어가 되고 뭐 투 부정사가 이하가 뭐가 된다? 진주. 그것은 이상적인 것입니다. 많은 것이 가지는 것이 노카 크래시 자동차 충돌을 가지지 않는 게 맞죠? 충돌 사고 같은 거안 생기는 게 최고잖아요. 그러나 자동차 충돌은 현실이고 그리고 당신은 원합니다. 가장 가능성 최고의 가능성 있는 가능보다 생존의 가능성을 원할 것입니다. 생존 가능성 당연하죠. 우리가 사고 안 생길 바라는 거, 만약 사고 생겼을 때 다치지 않기를 바라는 거죠. 당연한 거죠. 어떻게 자동차들은 더 안전해질까? 원어브 나왔으니까 무슨 일이 왔죠? 자동차 명사, 명사, 동사를 명사상 돼 있다. 대시 생략돼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 그죠? 자동차가 많은 얻었던 안전을 얻는 그죠?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원이 주문 받아 단수죠. 이즈가 아니고 아가 아니고 이렇게 이즈를 써야 됩니다. 그죠? 다른 뭐가 된다. 그죠? 3번이 답이 되겠네요. 이 답이죠. 이즈를 써야 된다. 그죠? 네, 이하입니다. 우리들은 말한다. 행동할 수 있습니다. 잘 설계되어진 충돌 테스트, 뭐하고 테스트 덩이, 테스트 시체 같은 거, 덩이 같은 거 가지고 우리가 테스트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테스트를 할 수가 있습니다. 각자 뭐 사람 가지고 이렇게 테스트 같은 거할수 있지 않습니까? 인형 같은 거죠. 인형 같은 거 아니 가짜 인형 같은 거죠. 그 인형들의 일은 말한다. 시뮬레이션 하는 것이다. 인간을 그죠? 인간이 뭐 한다? 있다. 듀링 그 동안에. 그죠? 맞죠? 이때 하나하나 이제 어느 막연한 어지 이거는 숫자 1, 2, 3으로 하는 거죠. 숫자 1, 2, 3으로 하면 다 4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데이터를 모으는 것. 그죠? 뭐하냐면 가능하지 않는 모으는 것이 뭐로부터는 인간의 그죠? 수행을 인간으로부터 그래서 데이터 모으는 것은 가능하지 않죠. 그죠? 지금까지 그들은 뭐 했다? 제공했다. 그죠? 아주 귀중한 데이터를 어떻게 인간의 신체가 반응하는지에 대해서 충돌해서 그리고 연결이죠 그죠 또 그리고 뭐였다 공헌했다 크게 어디에 향상되어진 자동차 디자인에 크게 뭐였다 공헌을 해왔다 그죠 그리고 연결이 되어서 have provide가 기억이라면 그죠 have contribute가 이해 그런 구조가 되겠네요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중천다 그죠? 중천이니까 먼저 선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인 무엇의 원인이죠? 원인 생태계죠. 그죠? 생태계의 불균형은 불균형 인밸런스 이 불균형의 원인 생태계의 불균형이 왜 생겼냐는 거죠. 영향 결과 그죠? 이생물이죠. 그죠? 지구에 있는 미생물들의 영향 결과, 역할, 세균의 역할로 인해서 기후 변화에 있어서 뭐 뭔지는 모르겠지만 환경, 뭐 생태계, 생물 이런 이야기가 되겠다죠. 대충 이런 감을 잡을 수가 있다죠. 위험성, 박테리아, 그죠? 어떤 박테리아입니까? 박테리아, 질병을 야기하는 박테리아의 위험성에 대한 이야기 이렇게 나와 있죠. 이런 이야기에 관한 이야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그죠? 행성의 발생과 같은 지진이나 지진이나 화산 폭발과 같은 그러한 중요한 지진입니다. 이 지구의 이 행성에서 지구에서의 그런 발생 이외에 이런 재미하고도 있다. 매우 적은 사건이 있습니다.
미국처럼 사건들이 있다. 이 추구에 많은 연관되지 않은 어떤 방식으로 이 미생물이나 박테리아하고는 연관되지 않는 그런 사건은 거의 매우 드물다. 다 다른 말로 무슨 말이야? 그죠? 요 미생물하고 그죠? 얘네들하고 많은 사건들이 뭐다 연관이 되어 있다. 그죠? 그럼 지금부터 말했다. 뭐 미생물에 대해서 그죠? 이야기하겠다는 거죠. 그죠? 딱 맞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예. 근데 뭐다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죠. 몇몇 태양의 해조류들은 팔에 박혀서 듣고 있다. 거대한 패치. 때 패치하면 밭대기 같은 거죠. 그죠? 바다를 큰 면적 같은 것을 덮고 있다. 바다에 큰 밭대기 같은 면적을 덮고 있습니다. 그죠? 을 덮고 있는 그죠? 이 해양 해조류들은 그죠? 여기서 관계되는 사니까 이런 구조로 되겠죠. 천문학에서는 지나가고 동사 1번이 나오니까 지나가고 두 번째 동사 업적 앞에서 끊어주면 되겠죠. 이렇게 보면 똑같이 되겠죠. 대양의 큰 거대한 부분을 덮고 있는 그죠? 팔에 박힌 듯이 덮고 있는 해양 해조류들은 흡수한다는 것을 빛을 흡수하고 그리고 바꾼다. 그것을 뭐로 바꾼다? 열로 바꾼다. 그것이 만다 반사되어서 어디로? 우주로 가게 되는 거죠. 만다 열로 바꾼다. 그죠? 대양은 이다. 그죠? 지구의 날씨의 엔진이기 때문에 그죠? 때문에 미생물들은 그러므로 그죠? 영향을 끼친다. 날씨 뭡니까? 이 미생물이 뭐 한다? 날씨에 영향을 끼친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네요. 그죠? 대부분의 여러 개의 세포로 된 형태의 생명체는 이렇게 살고 있다. 그죠? 어디에 살고 있다? 친밀한 연관성 과시 다 세포 생물 형태들이죠. 다 세포 생물 형태들이 잘 연관되어서 살고 있습니다. 중요한 그죠? 거대한 뭐와 미생물과 요 포인트에 더 많은 것이 보다 있다. 아마도 어떠한 인간도 노력하는 인간의 노력은 없다. 그죠? 어디에서 미생물이 그죠? 역할을 하는 데에서 역할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거기에서 인간의 노력은 없다. 어느 정도 수준으로 무슨 꽤 분명하다. 미생물 없이 이 지구의 생명체는 그죠? 그러나 존재할 수가 없다. 반면에 사람들은 뭐 하는 개념이 있다. 고려하는 개념이 있다. 미생물적인 활동은 단지 뭐라고 어떤 견제, 어떤 견제에서 그죠? 그들의 주요한 영양의 견제에서 그들 스스로 질병이나 혹은 그들의 상업적인 기업에 적보다 와인 생산 같은 것, 이런 거에만 생각한다. 그죠? 근데 미생물보다 우리 삶 전반에서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죠? 그러니까 이 지구에서 미생물의 영향에 대해서 다보다 이번이죠. 그죠? 뭐, 기후변화에서 세균이 끼친 역할, 얘는 뭐다? 일종의 부분이죠. 그죠? 부분은 뭐가 아니다? 답이 아니다. 그죠? 답은 뭐다? 2번이 되겠습니다. 문제죠. 여기에 있습니다. 그죠? 먼저 비칸 문자 보면 때때로 우리는 만다 매그는 그 상황을 더 만든다. 상황을 더 이렇게 마음으로서 빈칸함으로서 상황을 그죠 더 어렵게 만든다라는 거죠. 그렇죠? 선지를 보시면 이렇게 길게 나와서 선지 그죠. 그럼 이거 우리가 해석을 막 하면은 뭡니까? 잊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죠? 이 너무 길면 짧으면 내가 기억하고 하면은데 이 경우는 뭡니까? 해석하지 않고 처음부터 다시 하는 게 좋습니다. 외래종이죠. 외래종이죠. 외래종은 이다. 종이다. 외래종이라는 이야기네요. 어떤 종이다? 해석이 되어졌던, 도입되어졌던 곳에서 인간에 의해서 지역에 도입되어진다. 바깥에서 지역 밖에서 있는 도입되어진 종을 만다. 외래종이란다. 그죠? 역사적인 범위 밖에서 그죠? 범위 밖에서 그냥 가져온 종을 만다고 이 외래종. 이 외래종에 대해서 합니다. 외래종에 대해서 이 정의를 내렸습니다. 그죠? 이 정의를 나눠봤습니다. 지금부터 이거 이야기를 했다는 이야기죠. 그죠? 때때로 우리는 뭐다? 상황을 더 많이 만다.
악화시킨다. 당연히 맞다. 이 외래종을 가지고 상황을 악화시킨다고 해야 되겠죠. 로지, 울프, 스네일. 스네일이랑 가보면서 뭐 다르냐. 그죠? 달팽이 생활하는 점은, 로지, 울프, 스네일, 달팽이가 있는데, 무슨 달팽이인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이런 달팽이가 있어요. 그죠? 이 달팽이는 원래 뭐다? 도입되어졌다. 하와이에 1950년대로서 생물학적 조절을 위해서, 조절하는 요인으로서, 물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그죠? 인구를 감소시키기 위해서, 그죠? 또 다른 외래종 달팽이보다 거대 아프리칸 달팽이를, 그죠? 얘들의 인구를, 그죠? 감소시키기 위해서 도입되어졌다, 그죠? 이 로지 울프, 그죠? 로지 울프 스네일은, 그죠? 그냥 우리가 편의상, 그죠? 편의상. 제가 로지 울프 스네일은, 그죠? 알 달팽이라고 할게요, 그죠? 알 달팽이라고 합시다, 그죠? 제가 어떤 달팽이인지는 잘 모르겠어도 모르겠는데. 알 달팽이라 하고요. 그 다음, 원래 있던 자이언트, 그죠? 그 자이언 아프리칸 달팽이를, 그죠? 우리는 A 달팽이라고 합시다, 그죠? 이렇게 해서 S를 갖도록 합시다. 저도 헷갈립니다. 달팽이, 알 달팽이가 뭔지, A 달팽이가 뭔지 모릅니다. 이알 달팽이는, 그죠? 불행하게도 보다, 그죠? 일반적인 포식자였다고 보다, 애들이 기다려진 것보다, 그것은 먹었다. 훨씬 많은, 그죠? 종들, 이 A 달팽이가 먹는 건, 그것은 뭐였다, 그죠? 불행한, 선호였다. 원주민, 뭐다, 하와이안 달팽이들. 그리고 16개의 원래 있던 달팽이 종들은, 그죠? 이상한, 그죠? 뭐였다? 쫓겨났다, 그죠? 멸종으로 못 말리게 되었다. 멸종으로 끌려가게 되었다. 지금까지 유일한 것은, 유일한 수단은 많은 감소시켜주는, 감소시키는, 그걸 피해를 감소시키는 마음으로서, 로지 달팽이 가지고, 알 달팽이 가지고 감소시키는 것은 뭐였다? 근설이었다, 그죠? 특별한 펜스를, 줄지어져 있는 소금 장벽을 막기 위해서 달팽이가 무능하다, 그죠? 서식지에서 원주민, 원래 토착 달팽이 종들. 그러니까 토착 달팽이 종을 보호하기 위해서 처음 뭐였습니까? 맨 처음에. 요 자얀 달팽이 들어왔는데 안 됐어, 안다. 로지 달팽이 들어왔지만 이것도 안 됐다, 그죠? 그러니까 때때로 우리는 말한다. 상황은 더 악화시키다 마음으로서 외래종을 가져옵니다, 그죠? 이런 이야기가 되겠죠. 도입한다, 외래종을 조절하기 위해서 이전에 도입된 외래종. 맞죠? 얘가 뭐다? A 달팽이. 얘가 뭐다? R 달팽이. 다음 뭐다? 고도로 말하는 답은 1번이죠. 보호한다, 야생동물을 유용잡히기 위해서 생태계죠. 그죠? 수행한다, 세균을 의도하지 않게 많은 동안에 세균을 가져옵니까? 그죠? 상품을 수출하는 동안, 상품을 운송하는 동안, 그죠? 사용한다, 무엇을? 자연수, 천적이죠, 그죠? Natural enemies니까 천적을 사용한다, 그죠? 그것은 뭐다? 재생산 천적. 다음 뭐다? 다음 1번이죠. 그럼 이야기 전체를 요약하는 거죠. 1번이 되겠네요. 흐름과 술의 수호지만 들어간 분의 순서, 문장 삽입 문자다, 그죠? 주어진 문장 보면 대신에, 그죠? 이 앞에 뭐 대신에 다른 이야기를 할때 찾아라, 수박을 찾아라, 그죠? 시멘트리카, 그죠? 이건 뭡니까? 균형을 잡은 수박을 찾아야 되는 거죠, 그죠? 균형이 잡혀있는 수박 뭐 하는 대신에, 그죠? 균형이 잡혀있는, 그죠? 그런 수박을 찾아라, 그죠? 그런 수박을 찾아라. 수박은 그리고 뭡니까? 무거운 거. 뭐 한다? 크기에 비해서 무거운 수박을 찾아라, 그죠? 균형이 있고 또 크기가 무거운, 그죠? 수박을 찾아라. 그리고 뭐 해라, 그죠? 찾아라. 크림이 옐로우, 크림색의 옐로우 점이 있는 거. 어디에? 바닥에, 그죠? 크림색의 옐로우 노란색 점이 있는 것을, 바닥에 있는 것을 찾아라. 요렇게라 했는데, 그죠? 기억하고, 그죠? 전부 다 기억해라. 요렇게 하면 되죠.
보겠습니다. 직면했을 때 뭐와 한 더미의 수박과 그죠. 모든 약속하는 달콤한 전두리가 약속을 해주는 그죠. 뭐 달콤한 주가 제법 그죠. 그때 무에 그런 수박을 직면했을 때 어떻게 당신 아십니까? 어떻게 아 수박 고르는 거예요. 어떤 이렇게 그죠. 우리가 먹는 사람 같은 수박을 근데 다 달콤하게 보이는 과즙이 있다고 생각되어지는 그런 수박 중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수박을 고르시겠습니까? 고르는 방법이 있나요? 그죠? 수박 고르는 방법에 대해서 적고 있네요. 그죠? 그것은 제한되어집니다. 대디아요. 이거는 스킵하세요. 그죠? 빼먹으라. 두드리는 것. 그리고 대신에, 그죠? 대신에 체크하세요. 그 바닥, 그 수박의 바닥을 체크하세요. 누리는 것을 그죠? 그것은 수박을 뭐처럼 봉고라는 거죠. 작은 북이죠. 작은 북처럼 수박을 누리는 것은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몇몇 사람들에게. 그러나 그것은 너무 주관적입니다. 수박 두드리는 거 안 좋다죠. 그죠? 수박 두드리는 거 옳지 않다는 이야기가 그리고 있습니다. 그죠? 어떠한 합의도 없고 그죠? 합의도 없다. 합의된 것은 보이다. 인지 아닌지 그 수박이 예정되어 있는지 소리가 단단한 소리가 나는지 빡빡한 소리가 나는지 혹은 심지어 그죠? B 플랫의 소리인지 수박을 두드리는 거죠. 지금 수박 두드리기 그죠? 두드리기 두드리기 두드려서 그죠? 수박의 맛을 체크하는 거죠. 그죠? 지금까지는 이것은 거기입니다. 워터멜론이 그죠? 앉아있는 수박이 앉아있는 어디에서? 땅에서 많은 동안에 그것이 젖는 동안에 그죠? 햇빛을 흡수하는 거죠. 그 농장에서 갑자기 뭐합니까?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것은 장소다. 수박이 앉아있는 땅에 그죠? 그곳 많은 동안에 그것이 햇빛을 흡수하는 물론 속은 젖다 힘들더라고요. 그죠? 농장에서 그건 지금 소리 이야기가 아니죠. 뜬금없이 도왔으니 간보다 4분의 1만 수적 것이고 지금 뭐다? 여기가 수박입니다. 지금 여기 장소 이렇게 나왔잖아요. 뭐야? 그죠? 바닥에 다 뭐냐 지금까지는 두드러기 소리로 가는 게 아니다 이거죠. 그런데 대신에 찾아라 수박을 좌우 규정이 잡혀있고 무거운 크기에 비해서 무거운 뭐다 수박을 찾아라 그죠. 무거운 수박을 찾아라 그죠. 그리고 예 크리미 옐로우 스팟이 바닥에 있는 이 바닥이 뭐가 된다 그렇죠. 여기서 말하는 그래서 이곳이 바로 그 곳이다 그죠. 뭐 수박이 앉아있는 곳이다. 만약에 그 점이 나와서 이 점, 이 스팟이 나와있잖아요. 그죠? 이 스팟이 뭐다? 아까 앉아있던 그 점이죠. 이건 흰색이고 그린이시 초록색이면 너희의 수박은 뭐였을지도 모른다? 몰랐을지도 모른다. 너무 일치. 혹은 마이트나비. 아직 있다. 그죠? 있다 말이야. 라이프. 성숙하지도 않았을 것이다. 그죠? 그것이 되어지는 만큼 성숙된 게 아닐 수도 있다. 그러니까 답은 뭐가 된다? 그죠? 답은 4번이 되겠죠. 요까지가 뭐다? 소리, 그죠? 온 형태를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도끼 도둑에 대해서, 나오는 것 같은가? 4분 얘기. 순서 문제를 단지 20년 전만 해도, 그죠? 단지 20년 전만 해도 가능성이 있었다. 이게 뭡니까? 대시 생각되어 있죠, 그죠? 대 이하라는 가능성이 있었다. 이 패턴 하나 기억합시다. chance B 대 그죠? 이렇게 chance를 쓰고 오죠. chance를 쓰고 비동사를 쓰고 대 이하를 넣고 그죠? 이렇게 주어 동사를 적으면 된다. 대 이하라는 가능성이 있다. 그죠? 어떤 가능성이 있다? 당신이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단지 하나의 중요한 원천을 의학 정보의 원천을 가질 가능성이 있었다. 그게 바로 뭐다? 의사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뭐다? 20년 전에 너는 의학적인 정보를 뭐다? 이 의사 선생님에게서만 얻었다. 그럼 안 읽어봐도 알만한 게 뭡니까? 지금은 바뀌었다죠. 그죠? 과거의 아니다. 지금은 안다. 20년 전하고 다르게 많은 곳에서 우리 뭐다? 의학 정보를 얻는데 다 그 많은 곳이 뭐겠습니까? 그죠? 안 읽어봐도 우리 상식으로 뭐다? 인터넷이 아닐까요? 아마 그죠? 왕으로서 인터넷을 사용하는 인디스 이와 같은 방식 이와 같은 방식이 안 나왔죠 여기 그죠? 그럼 A로 시작하기는 힘들겠네 그죠? 보통 A로 시작하는 거는 힘들겠네 그죠? A의 인디스 웨이
요구를 적게 디스가 많이 나오거나 대시 나오거나 스치 나오거나 이 방법에 대해서 딱 명시적이든 비명시적으로 나가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죠? 붙여가야 되니까. 3번이다. 애교 시작하기 힘들어 보죠. 1번은 뭐가 된다? 답이 아니구나. 그죠? 일단 우리가 하나를 지울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럼 B부터 보겠습니다. 요즘에, 그죠? 그러나, 그죠? 그러나, 요즘에, 그죠? 오히려 많은 것들이 변했다. 왠지 힌트는, 그죠? 정상의 힌트는 충분하다. 그죠? 보내는데 우리는 어디로? 인터넷으로. 거기에서 우리는 뭐 한다? 타이핑 할수 있다. 타이핑, 그죠? 우리가 그게 정상은 뭐다? 타이핑이니까 검색어에 넣을 수 있단 말이겠죠. 그리고 뭐 한다? 접근할 수 있다. 얼마나 풍부한 의학적인 정보를 뭐로부터? 우리가 사용하는 인터넷 웹사이트로부터, 그죠? 뭐로부터? 인터넷으로부터. 어떻게 해서? 직접 입력하는 거죠, 그죠? 직접 입력함으로써, 그죠? 이렇게 할 수가 있다. 시으로 씁니다. 그러나, 그죠? 많은 의사들은 다 회의적이다. 옳다고 생각하는 거죠. 회의적이란 말이죠. 정보에 대해서, 도움에 대해서, 온라인 의사, 의학 정보에 대해서 회의적이다. 그들은, 그죠? 걱정하는 많은 웹 보는 게 회의적. 웹에 많은, 그죠? 그런 환자들은 놓친다. 중요한 사실들. 맞죠? 그래서 우리가 그냥, 아직 의학 교육을 받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단지 정보만 가지고 판단하면, 그죠? 많은 것을 놓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잘못 관리, 미스매니징, 잘못 관리할 수 있다. 그들의 관제를 안내는, 그죠? 진짜 의사의 안내, 그죠? 진짜 의사의 안내는 핵심적이다. 언제? 중요한 문제의 발발에 있어서 핵심적이다. 그죠? 얘가 딱 결론이고 핵심이 되겠죠. 보통 이 결론이 나오면, 이 결론을 보겠습니까? 아, 마지막 답은 뭐다? C가 끝으로 가는 것이 답이 되겠죠. 그죠? 무슨 말이에요? 근데 시간 결론이 아니라 결론이라는 것을 알면은 이렇게 답을 바로 2번 체크하면 돼. 만약에 안 떠오르면 다시 보세요. 지금 여기서 보시면 여기서 A 보시면 뭡니까? A 보시면 뭐에 대해서입니까? 인터넷 이야기 나왔죠? 인터넷 이와 같은 방식으로 B에서 나왔잖아요. 인터넷 이야기가 B 다음에 A 되겠죠? 방식으로 많은 기점이 있습니다. 과제적인 것도 그죠? 접근을 하는 것 외에도 풍부한 덩어리의 과학 문서를 그죠? 당신은 안다 얻을 수가 있습니다. 지원을 그리고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죠? 연결되는 걸 통해서 환자 네트워크를 통해서 혹시 인터넷이 여기서 보다 A도 인터넷 B 인터넷 맞죠? 근데 C는 뭡니까? 인터넷 아니라고 했죠? 인터넷이 하는 거 의사 그거잖아요. 그건 뭐다? AB가 묶여야 된다. 그죠? 근데 뭐다? A로 시작할 수는 없고 AB 묶이면 B A가 되고 또 떨어져서 C가 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답은 뭐가 된다? 답은 C가 4번, 2번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답은 뭐가 된다? 그럼 이렇게 C가 이렇게 앞뒤로 이 사이에 들어와도 안 되고 다시 갑자기 C가 될 수도 없는 게 그죠? C는 회의적인 뭐 회의적이다? 그래서 C에서 회의적이라고 한 거죠. 이런 도움에 대해서 그죠? 온라인 메디컬 인포메이션에 대한 요 이야기가 있었잖아요. 근데 주어진 문장에는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뭐가 된다? C로 시작하는 것이 안 된다. 그죠? 답은 뭐가 된다? 답은 역시 반복이 최고의 선생님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그죠? 반복, 반복해서 학습하시길 바랍니다.